한국 신화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 신화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그 신화를 좀 마무리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 내일 모레가 개천절이죠. 10월 3일날. 전절을 지음해서 한국의 그 뿌리를, 한국 정신의 뿌리를 오늘 강의하게 돼서 참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천절이라는 것은 원래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하늘이 열린 날을 우리는 이제 기원전 2333년 보는데, 사실은 그 환웅이 그 신시에 처음으로 나라를 펼치면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환웅이 만든 나라를 배달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환웅의 민족이에요. 환웅이 세운 나라를 배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단군 조선부터는 이제 4383년인가 그 정도 되는데, 환인부터 계산하면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이고, 그 환웅이 처음으로 어떤 그 천신족의 그 이념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지신족들은 이제 토템 신앙을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의 뿌리가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왔다고 이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는데, 천신족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뿌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신족들한테. 거기도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냐는, 그렇다고 하냐. 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천신족들은 그 내용을 하나의 경전으로 또는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급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뭐 천부경하고 삼일신고에 관한 내용들에, 그때 환웅이 가르쳤던 그 하늘 사상,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받아들인 민족이 바로 웅녀족이라는 얘기죠. 웅녀족. 한반도에 살고 있던 웅녀족이 그런 하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고조선을 이루게 됐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것이 이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 그래서 단군 신화를 통해서 허구자 하는 그 국가 이념은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한웅이라는 천신족과 웅녀라는 그 지신족이 접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가 됐다. 그럴 때 그 접화의 조건이라는 것은 하늘이 인간에 대한 연민, 인간을 어엽게 여겨야 되는 거죠. 뭔가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홍익인간이라고 부릅니다. 홍익인간 들어보셨죠? 홍익인간. 환웅이 홍익인간의 뜻이 있어서 그냥 하늘에서만 폼젖는 게 아니라 지상에 내려가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신족의 조건이라는 것은 하늘에 대한 동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신앙을 통해서 믿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굴 속에서 그 수행을 견디면서 그런 어떤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가지고 어떤 자격 조건이 된 거죠. 서로 간에 어떤 상생의 조건이 갖추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든 나라가 고조선인데, 그 당시에 그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에 어떤 그 청동기 문명, 초신종은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청동기 문명을 가진 문화가 이제 들어온 건데, 숫자는 적지만 그 당시에 뭐 청동기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 같은 그런 거죠. 가장 그 발달된 문명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런 징표가 있는 거죠. 뭐 선진 문화라는 징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환웅이 그 3,000명의 그 문명 교화단이죠. 문명 교화단을 데리고 오잖아요. 혼자 오기 아니에요. 3,000명을 데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지역에 살고 있는 웅녀족과 이제 합쳐가지고 고조선을 건국하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이 청동기 문명을 가진 이 천신족들이 뭐 저쪽 유럽 쪽으로도 가고 여러 군데로 이제 흩어졌는데, 그 이분들이 아주 그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뭐 돌로 이렇게 뭐 던지고 이러는 건데, 청동기로 하는 거 이게 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정복을 했어요. 뭐 그리스 신화를 보면 대부분들의 그 정복에 관한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죠. 야기 광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 신화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은 야죽강식입니다. 그죠? 힘이 센 자가 최고인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단군 신화의 키워드를 한 단어로 말하라면은 홍익인간이죠. 그죠? 야죽강식의 이데올로기로 서양은 근대까지 서양 문명을 지배해 온 거고요. 우리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어떻게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어요? 그 침략을 당해만 온 거지 우리가 남을 공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 이념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많은 침략을 당하면서도 5천년 이상의 이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세계 사회에 있어서 대단한 거예요. 이 민족이 많은 것 같지만요, 다 중간에 다 없어지고 그렇게 전통이 깊은 나라는 얼마 안 돼요. 미국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는 어떤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이념이 있는 거예요. 얼이 있기 때문에 이 얼이 있는 민족은 잘 무너지지 않아요. 이 힘이 세다고 오래가는 게 아니라 정신, 그 정신의 축대, 얼이 있어야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얼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위기고, 이 문화 독립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오히려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신족과 지신족의 이 접화라는 얘기는 결국 이게 사랑이거든요. 결국 접화는 사랑이거든요. 대립적인 것들이 서로 상생의 관계를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뭐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뭐 그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대립적인 거를 하나로 만드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야, 뭐 그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는 거는 이런 대립을 사랑할 수 있는, 대립적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이념으로 삼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양쪽의 속성을 다 가진 존재가 바로 단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것은, 단군이라는 것은 하늘에 대한 어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왕검이라는 것은
땅을 다스리는 그 두 가지 재정일치를 했던 시대가 바로 고조선 시대라는 거죠. 재정일치 사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군 신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어를 우리가 개천절을 지음해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서양 문화의 모델은요, 그리스 신화예요. 신화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그런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 약육 광식의 문화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서양 문화가. 그 한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고, 어떤 대안을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을 기웃거리면서 뭐 새로운 사상이 있나를 보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 신화가, 신화 속에 들어있는 철학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자, 단군 신화에 담겨 있는 내용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천지인 사상이 되거든요. 황웅의 존재는 하늘을 상징하고, 웅녀의 존재는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단군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천지인이 되는데, 저는 이 천지인 사상을 접화주의라는 말로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걸 좀 바꿔 놓은 겁니다. 근데 접화주의의 다른 표현은 천지인 사상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합쳐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하늘과 땅이 접화.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는 거예요. 양과 음이, 양과 음이 대립이잖아요. 대립을 이루는데 그 대립되는 것이 융합이 돼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원론이 된다. 이원론이 아니라 삼원론이 된다. 이론론, 원래 그 동양사상은요, 이론론입니다. 요즘 힌두교, 힌두사상을 보면은 근원으로 환원해가고자 하는, 환원적이에요. 그 1이라는 숫자는 환원적이 가장 근원,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2라는 숫자는 대립을 의미해요, 대립. 둘로 나눠지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둘 간에 우열을 다투면서 대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서양 문화라는 것은 이원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동양 문화는 이원적이다 보니까, 이 대립이 없으니까요, 또 발달도 없어요. 대립이 있어야 발전이 있거든요. 동양 문화는 발전을 못했죠. 서양만큼의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양이 중심이 돼서 왔는데, 지금은 대립이 극까지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그거를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3이라는 숫자는 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 접화의 수다. 접화. 1은 환원의 수. 환원. 환원의 수고 2는 대립의 수. 3이 접화의 수다. 그리고 이론론은 환원적, 이원론은 대립적, 삼원론은 화해적이다. 대립된 것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원래 하나와 대립된 것을 하나로 합친 거는 이건 다른 거예요. 대립된 것을 합쳐야 이게 태극이 되는 거예요. 태극.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3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옛날부터. 가위바위보, 묵직바 다 3세판을 많이 하죠. 뭐 한 번 해서 끝나면 좀 서운하니까 두 번 하면은 1대1 되면 어떻게 해? 그거를 결정짓는 수가 3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신학은요 삼신 신학입니다. 삼신 많이 들어보셨죠? 삼신.
삼신 할머니 많이 들어봤죠? 그 삼신. 그 삼을 하나의 그 분화의 그 숫자로 보는 거죠. 삼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가 생겼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뭐가 생겼다. 이 생겼다 할 때 생자가요. 고어에 보면은 삼이었어요. 삼의 삼이 생으로 바뀐 거거든요. 뭔가 생긴다는 것은 음과 양이 둘이 만나서 거기서 뭔가 제 삼의 존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생긴다. 그다음에 지금 탯줄을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그 탯줄을 가위로 끊잖아요. 그게 생명줄이거든요. 그 탯줄을 옛날에는 삼줄이라고 불렀죠. 삼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줄. 그 생명이 탄생되는 그 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신화 다룰 때 했지만 천부 삼인. 하늘의 부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청동 거울, 청동 검, 청동 방울 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해석을 한 것이고 실제 그 여기서 삼이라는 거는 천지인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인. 천지인 사상. 그 다음에 삼태극. 그죠? 이런 뜻으로 삼태극이 있고, 삼조고. 이 삼조고는, 고구려의 국기와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그 태양신을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태양을 보면은 그 흑점이 있잖아요. 흑점. 시커먼 게 보이는. 그게 새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새라는 동물이 하늘을 날기 때문에, 어떤 그, 지상세계와 하늘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상징적 동물로 생각해온 거거든요. 근데 새의 다리를 왜 두 개로 안 하고 세 개로 하냐. 이 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우리가 뭐 사람을 죽어도 3일자는 치르고, 사무제를 하고, 3년상을 치르고, 3제를 얘기하고, 시조는 3청. 노래는 삼박자, 네. 삼다, 삼삼하다, 삼진, 삼월 삼일을 삼진다리라고. 이게 다 이 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 민족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천부경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우리나라 그 민족 경전이고 한국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웅이 태백산에 신시를 도하고 이거를 신지혁덕이라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처음에는 녹도 문자로 이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녹도 문자라는 거는 그 녹이라는 게 사슴 녹자예요. 그 사슴 발자국. 그러니까 그 당시 신지혁덕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아마 좀 뭐 문화부 장관 좀 그 정도 될까요? 아무튼 뭐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어떤 기록하고 이런 걸 이제 맡았는데 기록의 방식에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사슴이 겨울에 이렇게 도망간 그 발자국을 보고 나서 그 사슴이 이동한 방향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발자국 보면 어느 쪽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야, 저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되겠구나. 처음으로 이제 그 기록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슴 발자국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녹도 문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전해져 오지는 않지만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저는 이제 오고 있는 거고, 이것을 신라시대 때 최치원 선생이 한문으로 이걸 번역을 했어요. 녹도 문자로 전해오는 거를 한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래서 최치원 문집에 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환단무기,
태백일사에도 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 한두자 빼고 거의 같아요. 한두자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81자 전체가요. 경전이 81자로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경전이죠. 근데 이 내용이 어마무시해요. 이 짧은 여든 한자 안에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주 만물의 생성, 그리고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나, 이 자연계를 설명하고 창조에서부터 운행까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인문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여든 한자 안에. 성경은 그게 몇 자예요? 도덕경은 몇 자입니까? 엄청나게 많죠. 길잖아요. 근데 이 짧은 여든 한자 안에 그 내용을 다 담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압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네.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그 숫자를 써가지고 숫자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 가장 짧은 시로 쓴 거죠.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 경전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의 경전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성경이나 도덕경을 많이 알아도 이 천부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특정 종교의 경전으로 이렇게 다뤄지면서 그게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보급되는 것을 더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종교나 이기적 종교에서 이 경전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단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우리 민족 경전이지 뭐 특별한 종교의 경전이 아니거든요. 오늘 개천절을 지음해서 우리 민족의 철학이 뭔가를 천부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한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시무시일, 일시 하나. 이 하나의 시작은 무시일, 무에서 시작된 하나이다. 하나가 무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죠.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설명은 좀 쉽지 않지만, 여기서 그 무라는 것은 이 동양에서 이 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무라는 말은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해요. 존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밤을 잘 때는 그냥 존재의 상태예요. 의식이 없을 때, 아무 의식이 없어요. 누가 들어가도 모를 때, 그때 내가 없습니까? 내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로 있는데 아침에 눈을 탁 뜨면은 의식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의식이 딱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 의식이 바로 하나예요. 하나. 존재에서 하나가 의식이 딱 깨어난다는 거죠. 의식. 그 의식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는 거거든요. 의식이. 그러니까 이 우주도 존재가 있고 그 존재의 주체로서의 의식이 있겠죠. 그 의식을 하나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 왜냐면 그 하나에서 만물이 나오니까. 그럼 그 하나를 의인화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야 이렇게 부르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란 얘기야, 하나. 그건 이 존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존재의 주의. 그게 다
무와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존재의 주인을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그 하나가 삼극으로 나뉜다. 석삼극 무진본. 석이라는 거는 나뉜다는 거죠. 삼극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삼극으로 하나가. 무진본이라는 거는 근본이 다음이 없다. 어떻게 나누느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어려운 문자 하나도 없어요. 그죠? 천. 여기서 천지인이 나오는 거예요. 삼극. 삼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삼극. 하나가 삼으로 나뉘는데, 천일. 하늘의 하나. 하늘의 하나가 첫째이고, 인일. 지일, 땅의 하나, 땅의 하나가 두 번째고, 인일, 사람의 하나가 세 번째다.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먼저고, 그 다음 땅이고, 그 다음 사람인데, 이 셋 다 일이, 일의 변주죠. 그죠?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무의 존재 방식은 그냥 파동이에요, 파동. 어떤 그, 진동 상태. 우주는 진동입니다, 진동. 그 진동을 하나가,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주체가 그거를 진동을 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셋으로. 하늘의 진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는. 땅이라는 것은 그것이 물질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그 형태를 가져가지고 물질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진동이 있어요, 없어요? 땅은 진동이 있는 거죠. 단지 진동이 좀 느려지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땅에도 하늘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은 어때요? 사람도 역시 진동이죠. 사람 안에도 하늘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다 들어 있다는 거죠. 2는 1 곱하기 2고 3은 1 곱하기 3이라 그거예요. 1은 1 곱하기 1이고 다 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하나가 다 들어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늘, 땅, 사람으로 이렇게 분화가 세 극으로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일적, 식거, 무게, 화상. 일적, 하나가 적이라는 건 쌓인다는 거죠. 하나가 쌓여가지고 식거, 10까지 커진다는 얘기죠. 그 무게화상. 여기서 괴라는 말은요, 괴짜 할 때 그 괴예요. 괴짜 상자깍 있죠. 상자깍.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상.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이 진동 상태가 어떤 이런 형상을 갖게, 괴짜 형식으로 형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땅인 거예요. 모든 형상화된 것을 우리가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디서 온 거야, 이게? 무에서 온 거죠, 무. 결국에는. 무의 그 진동 상태가 이렇게 시스템화 돼가지고 하나의 물질로 우리한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괴라는 것이, 그럼 무가 형태를 갖는다, 그 얘기에. 그러면서 화. 변한다는 건데, 삶. 끊임없이 삶이라는 데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낳는 거예요. 다양한 생명들을 그 무가 어떤 형상화시키면서 다양한 개체들을 낳게 된다는 얘기죠. 환웅께서 설명하신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시라고요. 이걸 알아야 개천절을 쉴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볼까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뭐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죠? 천, 하늘은 이, 불로, 이 태극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삼을 만들고, 빛과 어둠으로 나뉘잖아요, 하늘은. 이제 그 천지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만물을 낳으니까 삼, 삼이 되는 것이고, 땅도 둘로 나뉘어가지고 또 많은 생명을 낳죠. 땅은 뭘로 나뉘니까? 물과 육지, 예? 예, 물과 육지로 나뉘어가지고 생명을 또 각자 길러내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둘로 나뉘어서 또 생명을 낳죠. 사람은 뭘로 나뉘니까? 남과 여, 음과 양으로 나뉘어야, 이 생명을 낳으려면 일단 둘로 나뉘어져야, 하나가 둘로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둘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번성을 하려면 일단 둘로 나뉘어져야 되니까. 그것이 합쳐지면서 생명이,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늘도 삼을 낳고, 땅도 삼을 낳고, 인간도 삼을 낳고, 무한한 우주를 만들어 간다. 그 얘기죠. 참 설명이 과학적이죠. 그 다음에, 대삼합 육생칠팔구. 대삼합이라는 거는 이제 하늘 둘, 땅 둘, 사람 둘 하면 합하면 육이 되는 거예요. 6에다가 다시 1, 2, 3이 더해지면 칠팔구가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 우주가 번성해 나간다는 설명이고. 운삼사성환오칠. 운, 운행한다는 얘기죠. 운행한다. 삼이 운행해서 사가 된다. 처음에 하늘이고, 그 다음에 땅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이어서 이게 1, 2, 3이 됐잖아요. 그래서 위에급, 아래급하고 가운데 하면은 세급이 되는데, 이걸 운행하면 이렇게 돌리겠죠. 이렇게 운행하면 이제 이쪽 극이 생기니까 사방, 내극이 생기는 거죠. 내극. 그리고 내 극의 가운데를 찍으면은 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행이죠, 오행. 오행과 어떤 칠요. 이 일곱 가지 우리는 요일을 갖고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그 오행에다가 1호를 합치면 7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칠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 묘연, 만왕, 말래, 용변, 부동본. 하나가 오묘하게 흘러서 삼라만상이 가고 오고 쓰이고 변하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다. 항상 이 원리에 의해서 계속 이 우주는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운행에 관한 얘기죠. 처음에는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창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의 운행 방식을 설명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그 인간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신 본태양. 본신, 본래 마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래 마음.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제 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서양 철학에서는 뭐 순수 의식, 뭐 절대 정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 이기적인 후천적인 마음이 아니라, 에고에 의한 후천적인 마음이 아니라 본심, 본래 마음,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입니다. 이거는 본심은 본심, 본래 마음의 근본은 태양이다. 태양에서 온 것이다. 태양이라는 것은 그냥 빛인 거예요. 빛, 그냥 진동, 순수 진동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빛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빛으로. 이 전기와 같은 거예요. 전기. 전기가 딱 꽂혀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전기의 힘으로. 이 구조가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식이
저 하늘의 태양의 빛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빛. 그 성경에도 그 뭐 우리는 빛의 자손들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명인중 천지일, 참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명, 앙이라는 것이 우러를 앙자거든요. 우러르로. 웅녀가 이 환웅을 우러르듯이, 에? 동경하듯이 그렇게 그 빛을 동경해야 된다. 진리를 동경해야 된다. 빛을 밝히는 사람, 마음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에게는 천지가 하나 된다. 인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접화된다. 하나, 여기서 하나는 접화예요, 접화. 왜? 하늘과 땅으로 나눠진 이후에 인간의 마음에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하나가 아니라 나눠진 것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접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는 다시 무로 끝나는 하나다. 다시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린 거예요. 책에 보면 이 도표가 나와요. 이 무와 하나의 관계, 무와 하나의 관계는 뭐 우리가 자다 깨다 하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의 존재의 상태에서 아침에 딱 의식이 깨어날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가 셋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셋으로. 이 하나가 셋으로. 맨 먼저 하늘의 극, 그 다음에 여기와 대비되는 땅의 극. 요거는 그냥 순수한 파동의 상태고 요거는 입자의 상태인 거예요. 빛은, 이 하나는 빛이에요. 태양은 빛입니다. 빛에는 파동과 입자를 같이 갖고 있어요. 빛은. 그게 양자역학에서 요즘 밝혀내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 양자역학에서. 빛에는 파동과 입자를 같이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이 분화가 되면서 하늘의 파동, 땅의 입자로 나뉘고 사람에게서 그것이 합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정신성과 땅의 물질성이 사람 안에는 같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를 다시 이렇게 동경을 하고 이걸 추구하면은 악명, 빛을 추구하면은 이 안에서 그냥 차가운 물질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의 생기가 여기서 융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이유다. 하늘과 땅을 합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얘기예요. 다 나왔죠? 그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여기에 뭐 더 많은 얘기 할 수 있지만 더 얘기하는 거는 잡다한 얘기가 있죠. 그냥 살, 사족이죠. 사족. 이것이 핵심인 거죠. 결국에는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우주를 왜 이해를 하겠어요? 인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우주를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의 핵심 문장은 악명인중 천지일이 되는 거죠. 아주 시적입니다. 처음 일시 무시일, 일종 무종일 대꾸를 탁 맞췄죠. 시작과 끝을. 그래서 천지사상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인간을 설정하는 거고 인간의 위치라는 것은 천과 지를 부모 삼는 거예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식.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늘의 창조성, 정신의 특징은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창조성과 땅의 물질성을 융합해가지고
또 하늘의 뜻을 땅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인간 문화를 통해서. 이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죠. 창조 목적. 이거를 제가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저는 이 도표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도표를 자주 그리는데, 왜냐면 이 도표라는 건 한 권의 책과 같아요. 왜? 그 언어를 그림으로 이해할 때 오해가 적어져요. 근데 글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이 어떤 대립적인 걸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계를 있어요. 자, 하늘이 이렇게 인간의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인간의 몸이고, 여기 하늘이에요. 천지. 이 합쳐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을 뭐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불성, 뭐 본래 면목, 여러 가지 용어로 본성 이런 얘기를 쓰지만, 그 언어로 얘기하면 자꾸 싸울 수가 있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 가지고 싸워요, 우리는. 이마나 맞방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여기를 가리키는 건데, 왜 엉덩이냐, 너는 히프냐, 뭐 히프냐, 히우르르 싸운다니까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부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각 뭐 종교권마다 그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싸움은 대부분 언어 싸움이지, 내용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다투질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림으로. 어떤 부위를 가리키는가. 그게 이제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하나의 그 진동, 파동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요 빛이 전력을 공급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참되면 컴퓨터에서 코드 뽑아보세요. 작동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감각을 느끼는 것은 다 이 하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이것이 전력이 부족할 경우에, 전력이 부족하면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의 이 고리를 여기서 끊임없이 전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에 뭐 현관에 이런 뭐 낀다든지 무게에 약해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받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거로만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창조적인 생각이 안 되고 관습에 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고정관념. 그건 창조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지식을 지키고자 하는 거지, 어떤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하늘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걸 지혜라고 그러고, 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걸 우리가 관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습. 이 습을, 이 몸에 그 습관이 배어 있는 거거든요. 냄새 배듯이, 담기면 냄새 옷에 배죠? 그런 것처럼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습관대로 하면 편하기 때문에 적은 전력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하늘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없으면 습관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악명 인중 천지, 악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하늘로부터 이 수신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전기 수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발전기, 내 발전기 가지고 전력을 만들어서 쓰려고 해보세요. 뭐 아파트에도 작업, 그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하려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약하잖아요, 그죠? 큰 발전소에서 끌어와야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발전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코리안 스타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 자, 이 인본주의를 서양의 인문주의와 동일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악명인중 천지, 다시 보충 설명하고 있네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서 사람에서 만난다는 거죠. 천지가 이게 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면서 C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늘의 A가 스몰 A를 바꿔. 이 스몰 A가 신성이고 땅의 B가 물질성이죠. 물질성이 스몰 B로 돼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는 것이 인간이다. 근데 서양의 인문주의라는 거는요, 휴머니즘, 서양식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이게 헬레니즘 시대에 정착이 된 거고요. 인간이 신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 여기서 이성은 신성이긴 하지만 이거는 자가 발전을 말하는 게 자가 발전. 우리처럼 하늘로 이 하늘의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된 자가 발전 개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성이라는 거는 이것이 르네상스 시대 때 다시 한번 꽃피우면서 그 중세 시대 때 그 신중심 문화로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다시 르네상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로마를 동경하면서 이 헬레니즘적인 그 인문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적 어떤 절제력 그리고 지성을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중. 그러니까 신 우리는 하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땅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하늘과 땅을 부모로 생각하는데 서양식 인문주의에서는 내가 하늘을 대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런 종교의 어떤 부작용이 엄청 많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그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권력이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뭐, 마녀사냥도 하고 엄청난 그 폭력을 자행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명분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그 자리에 딱 갖다 놓는, 신성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이게 르네상스예요. 그리고 그것이 17세기 데카르트에 의해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고요. 근대 철학으로. 그러니까 서양식의 인문주의에서는 신과의 화해가 안 돼요. 신을 대신하고 인간이 대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 신화나 똑같은 구조라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인 도랍이에요. 도랍. 묘합이 아니라 불합이라고 해요. 항상 다퉈요. 예.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항상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 그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예요. 아버지를 죽여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가 보세요. 맨날 죽이고, 예? 강간하고, 폐륜. 폐륜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연이 어머니 같은 존재인데 우리한테는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인간보다 열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을 발달시키는 자연을 지배하면서 과학을 발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죠. 화해가. 그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 문제, 자연재해, 코로나 문제 다 그 문제라고요. 지금 터지는 문제들이 화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서양은 항상 그 과학과 종교가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 천국에서 보세요. 하늘이 다 만든 그게 진화 과정을 다 설명하잖아요. 창조와 진화가 대립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서양 철학은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다툼의 역사를 이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일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신고도 역시 그 환웅의 가르침인데,
천부경은 이제 그 경전으로서 하나의 그 압축된 거라면은 이 삼일신부는 설교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을 그 문여족들이 그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풀어쓴 거죠. 요 내용은 1906년에 나철이라는 분이 서대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백두산에서 왔다는 한 도인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삼일신고와 이제 신사기의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 고구려가 멸망할 때 그 대조영 아시죠? 그 대조영이 이 민족 경전인 이 삼일신고와 신사기에 대해서 그 이제 그 쓴 글이 있어요. 말갈의 땅으로 도피해가지고 발해국을 일으킬 때 그 민족 경전이 없어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거기에 쓴 글이 있습니다. 발문이 거기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발해 때 이 대조영 시기까지 요 내용이 전해져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왜 묻힐 수밖에 없냐 하면요. 우리가 외래 중국에서부터 불교, 유교를 받아들여서 그걸 하나의 그 국가 이데올로기를 삼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민족적인 전통이 있는 것들을 몰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이 묻혀온 거예요. 이게 불교나 유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거든요. 자, 삼일신고의 내용, 뭐, 별로 길지 않은데, 이건 366자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무리들아,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멀고 먼 것도 하늘이 아니니라. 하늘이 뭐냐? 하늘천 할 때 하늘이 뭐냐? 저 위에 보이는 게 하늘이냐? 저 파란 게 하늘이냐? 저 멀리 있는 게 하늘이냐? 그런 게 하늘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은 형체와 질량이 없고 시작과 끝, 위와 아래 사람도 없느니라. 텅 빈 허공이면서 모든 곳에 존재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느니라. 하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진동인 거예요. 진동. 허공에 진동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근데 그 진동이 모든 만물에도,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텅 비어있지만 모든 걸 포용한다. 2장. 신은,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은, 가장 으뜸 자리에 계시며 큰 덕과 위대한 지혜와 무한한 창조력으로 하늘을 낳으시고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시되 티끌만한 것도 빠뜨림이 없고 밝고 신령하여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느니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얘기죠. 소리의 기운으로 원하고 기도하면은 마침내 친히 뵐 수 있고 자신의 본성에서 시야를 구하면 너희 머릿골에 이미 강림하여 계시리라. 자, 자성 구자. 자기의 자성이라는 건 자기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자자 자성 구자 이 자가요, 자자가, 이게 하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가운데 있는 그 부분, 그게 이제 하늘이 내 안에 내려온 거거든요. 하늘의 본성이 나의 본성으로 이렇게 내려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머릿골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면은 그 하늘의 그 빛을 구하면은 그게 어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골에 이미 강림해 계신다. 이미 이거는 신성의 내재론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하늘이 저 어디 공간적으로 하늘을 생각해요. 그 하늘을 공간적으로. 유대인들의 관념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다는, 내려온다는,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인류를,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면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관념, 고정 관념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일단 안 맞죠, 거기서.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하늘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마구간에서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늘을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상태에서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갔을 때 아주 경직된 율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 하늘이 내 안에 내재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예수의 깨달음인 거예요. 이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했을 때 그 나라는 것은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빛 빛이 나한테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나의 정신으로 나의 어울로서. 그러니까 천국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이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라는 거지 뭐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들어있는 그 이 얼로서 이 자 이것을 구해야 된다고. 자기 머릿골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지혜와 그때그때의 어떤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그때그때 나올 수가 있는데 율법을 따르면은 에? 경직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것이 예수의 사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이나 이 삼신고의 내용은 기독교의 내용과 아주 유사해요. 예수의 사상과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인데 좀 더 보죠. 하늘의 신, 하늘은 신들의 나라로 하늘 궁전이 있다. 온갖 선함으로 계단을 삼고 온갖 덕으로 문을 삼으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신령한 분들과 천인들이 모시고 있어서 매우 아름답고 상서로우며 밝은 매우 밝은 곳이라 오직 본성에 도달하고 공덕을 완수한 자라야 하나님을 뵙고 영원한 복락을 얻을지니라. 자, 본성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그 악명 인중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자기 본성에서 그 빛을 추구해야 하늘로부터의 전력 공급이 돼가지고 그래야 공덕을 완수한다. 성통 공함. 여기 보면은 오직 유 성통 공한 자. 성통이라는 것은 전력을 하늘로부터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수신 장치를 갖추는 거예요. 이걸 성통이라고 그래요. 공안이라는 것은 그게 되면은 창조적 지혜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말하는 이 대승불교의 보살 개념이죠. 이 공안이라는 것은. 이 소승불교에서처럼 뭐 나만 깨달아가지고 나만 휙, 열발이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을 뵙고 영원한 복락을 얻을지니라. 힌두 사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힌두 사상은 이 성통에 치우쳐 있어요. 성통, 자기 깨달음.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뒤에 말도 잘 안 해요. 깨달음 말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말로 표현하면 또 잔소리가 되니까.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는 말할 수 없어도 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말할 수 없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소통이 되지?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 힌두 사상과는 좀 다른 지점이 있고, 그 공안 쪽에 치우쳐 있고, 그것이 바로 홍익 인간인 거예요. 공안의 부분이. 널리 다른 사람을 이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우리 민족의 교육 철학이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그 국회의원이 그 교육 이념에서 그 홍익 인간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빼자라는 것을 발의했더라고요. 그거 빼면 뭐, 뭘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자 만들어가지고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된다, 그거 얘기해. 이런 내용은 이제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이거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려고 해야지. 이게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걸 빼면 되겠냐고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강의를 듣고, 이런 강의를 좀 듣고. 4장입니다. 너희는 저 총총히 떠 있는 별들을 보라. 그 수가 끝이 없고 크고 작음, 밝고 어둠, 괴롭고 즐거움이 서로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계를 지으시고 태양계를 맡은 사자를 시키어 700세계를 거느리게 하시니 너희 땅이 큰 것 같지만 하나의 구슬만한 세계이니라. 땅 속에 있는 불이 진동하여 바다로 변하고 육지가 옮겨져 모든 형상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느님의 기운이 불어 대기를 감싸주고 하늘 햇볕과 열을 쪼이시니 걷고 날고 변하고 헤엄치고 땅에 뿌리 내리는 온갖 생물들이 버짓이 하였느니라. 지상에서 이제 만물이 이제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한 거고요. 자, 5장입니다. 5장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보죠. 하늘과 만물은 모두 삼진이라는 것이 즉 성명정, 성 본성이죠. 뭐 명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힘, 정력을 받았으나 사람은 온전히 받은 반면에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느니라. 진성은 선하고 악함이 없으니 근데 이 성명정을 이제 인간은 추구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진성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하고 악함이 없으니 상급 철인은 이에 통달한 자니라. 뭐 철인이라는 말은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철학자? 아니, 뭐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명. 명은 이제 맑고 흐림이 있어요. 맑고 흐림이 있는데 맑아야 진명이 되는 거죠. 중국 철인은 이를 깨달은 자니까. 그다음 진정. 정은 후함과 천함이 없으니 하급 철인은 이를 잘 보존하는다. 이 성명정이
요즘 뭐 단학으로 말하면은 상단점, 중단점, 하단점을 말하는 거죠. 단학으로 보면은 이 삼진의 참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나 오로지 중생들은 땅에 미혹되어 삼망, 삼망에 집착하게 되니, 삼망은 마음과 귀와 몸이라. 마음은 성품에 의거하여 선악으로 나뉘니,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구원을 받는다. 기운은 생명에 의거하여 맑음과 흐림으로 나뉘니, 맑으면 장수하고 탁하면 요절하느니라. 몸은 정에 의거하여 후함과 박함으로 나뉘니, 후하면 귀함을 얻을 것이요 박하면 천하게 될지니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참됨과 망령됨이 서로 맞서서 삼도를 이루게 되니, 감정과 호흡과 감각이라. 이것이 다시 18가지의 경계를 이루니, 감정과 기쁨과 근심, 성냄, 슬픔, 성냄, 탐욕, 미움이 있으며, 호흡, 식은, 향내, 순내, 차고, 더움, 마름, 젖음이 있으며, 감각, 촉은, 소리와 색깔, 냄새, 맛, 음란함과 감촉이 있느니라. 중생들은 선악과 청탁과 후박이 서로 섞여 망령된 길을 따라 마음대로 다니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 떨어지느니라. 그러나 철인은, 깨달은 사람은 감정을 절제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감각에 빠지지 않고 한 뜻으로 매사를 행하여 그 망령됨을 돌이키느니라. 그러면 삼진이 크게 발하여 신의 기틀이 잡히니 성통공안이 바로 이것이라. 이 내용은 뭐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 삼일신고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영국 기독교적인 성경에 있는 내용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수행 방법까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도표로 그린 것이 이 도표인데, 하늘이 천지인으로 나뉘는데, 이 삼신, 하늘의 삼신이 인간 안에도 그대로 구조적으로 들어간 것이 성령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마음과 기운과 육신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것을 잘못 쓰면은 이제 그 타락을 하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이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성토공안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 삼일신고의 하나의 그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